같이 자는 게 좋아. 아빠랑 같이 자는 게 좋아? 야, 그러면 방 굽혀. 어? 이 자식이 열받게 하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누구지? TV. 저희 또 어디 왔습니까? 텐션이 아니에요. 오늘은 카라반이라고 약간 차처럼 생긴, 캠핑카처럼 생긴 요 차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려고 왔어요. 얘는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빨 빠진 뚜지. 여기 보세요. 어? 여러분, 외관을 보세요. 외관을. 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가 조종석. 어? 그런가?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 바다야! 자, 여러분, 난간에 기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자, 여기는 바로 동해입니다, 동해. 삼척이에요, 삼척. 바다 너무 예쁘죠? 바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 차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 차에서 우리가 잘 수 있을까, 근데? 어? 잘 수 있을까? 이게 이런 데서 자는 거 처음이야. 카라반에서. 이게. 약간 캠핑카 왜? 괜찮아? 집이야. 진짜? 거짓말. 집이야. 오. 라라라라라. 오, 일단 뭐야? 오, 우와. 우와. 뭐야? 나 여기. 잠깐만. 나 여기. 벌써 자리야. 짐발을 여기다 붙여놓을 수밖에 없네. 내일 발 신발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좀 좁긴 좁다. 근데 아늑하다. 그지? 오. 이게 뭐야? 여기서 쇼파 있어. 아빠 여기 2층 침대. 일단 소파가 있고요. 2층 침대. 어, 여기 뭐야? 침대가. 야, 1층 2층 침대. 갈래? 어? 나 여기서 갈래. 1층 2층 침대가 있어? 와. 내가 2층 잘 거야. 우리 자. 침대가 잘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좁은데 침대가 여기 하나 2인용 침대가 있고 여기는 뭐 짜투리 공간에 2층 침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있을 건 다 있네. 봐봐. 여기 온풍기. 어. 그리고 에어컨. 저희 내돈내산이에요. 저희 예약했어요. 어, 근데 종이 봐봐.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로 바다가 보여. 와, 바다뷰. 와, 어, 자동으로 문. 어, 자동문이야. 뭐야? 자동으로 붙였어. 헐퀴. 저희가 이거 하루를 예약했거든요. 자, 우리 가족은 캠핑카 카라반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무도 안 듣지? 어때요? 어때요? 어, 어쩌, 나 여기서 만약에 실을 탈타 그러면은. 가만 안 두게. 막아주는구나. 이것도, 야, 이것도 닫아야지. 얘들아! 왜? 여기 카라반에서 하루 살기 어때? 그래. 어? 캠핑카에서. 아니, 뭐야? 여기, 캠핑카 여기서. 차에서 하루 살기. 뭐야? 카라반, 여기 자식아. 야, 가위바위보로 정해. 자리. 그래. 이긴 사람이 정하는 거야? 일로 와. 아, 잠깐만. 아, 이긴 사람이 어디서 자는 건데? 아니면 자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아하. 이긴 사람부터. 자, 주먹 모아. 자. 안 내면 못 잔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못 잔다,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못 잔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못 잔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못 잔다, 가위바위보. 아, 자꾸 늦게 내. 안 내면 못 잔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못 잔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못 잔다, 가위바위보. 아! 자꾸 늦게 내. 너 어디 살 거야? 나는 아래층. 여기 아래층? 그럼 저희 정해, 그럼 제가 정해줘야 돼요? 돼? 아니, 아니요. 2등은 내가 하는 거지. 네. 저는, 네. 아래층이. 어? 또 하나랑 같이 아래층이. 또 하나랑 같이 아래층이 살게. 이겼어. 어? 괜히 이겼어. 또 하나랑 같이 위층이에요, 그럼. 네. 너 혼자 자고 싶어? 네. 아, 이 녀석. 그러면 알았어. 너 아래층 자. 나 2층. 넌? 진짜요? 네. 아빠랑 같이 잘. 어? 아빠랑 같이 잘 거야? 그럼 굽듯이 네. 여기? 응. 나 땡큐지. 고맙습니다. 나 아, 혼자 잘 거야? 또 이겨나겠습니다. 아, 뭔가 좀 배 아픈데. 어? 내가 아픈데. 응. 아빠랑 같이 자는 게 좋아. 아빠랑 같이 자는 게 좋아? 야! 그러면 방 굽혀. 이 자식이 열받게 하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넌 안 껴? 엄청 끼면서. 우리 방고대, 야, 우리 둘이 너희 방고대결 한번 해볼래? 아, 싫어. 뭘 방고대결을 해. 진짜, 아니, 됐어. 충분히 유튜브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싸, 그럼 뚜지랑 아빠랑 위에서 자고 뚜아는 밑에서 자. 어, 근데 괜찮을까? 뚜아야? 왜? 아, 튼튼할까? 아빠랑 뚜지랑 합하면 100kg잖아. 어? 위에서 자다가 쿵 하고 무너지면 어떡해? 뚜아는 벌써 자리 잡고 자고 있네요. 뚜지도 올라가. 엄청나자마자 자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빠 베개. 아빠 베개? 아빠 베개 베개 주세요. 뚜지야, 너는 어떻게 오자마자 아빠만 그렇게 챙길 수 있니? 여기서 그렇게 가져가면 나는 나는 그냥 아빠 팔 베개야 되겠다. 그래, 아빠 팔 베개 줄게. 정말 알았어. 대단하다 정말. 여기 튼튼하지 않아? 봐봐 뚜지야, 튼튼해? 괜찮아? 오케이, 응, 좋았어. 힘들어요. 아, 뭐야? 힘들어요. 에이, 쿵쿵 침단송! 자는데 왜 그러세요? 벌써 자는 시간 아니잖아요. 아빠 여기 보조할 수 있어. 오, 예, 나이스. 자, 얘들아, TV 나와요. TV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덕션. 인덕션도 있어. 우와, 인덕션 우리 집에 없는데. 75,000원인가? 80,000원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예약했어요. 비싸지 않고 괜찮은 것 같네. 그러네. 어디, 여기 전망실 너무 좋아. 여기가 3척이에요, 3척. 저녁을 뭘 사와서 먹지? 회! 아, 애들 못 먹잖아. 애들 먹을 수 있는 걸 먹자. 아, 나 회! 여기 물 있어? 아, 그러면 3시 오지 날 왜 데리고 왔어? 맨날 나 먹고 싶은 건 안 사줘. 여러분, 저 진짜 애들 너무 속상해요. 여기서, 아니. 엄마 내가 사줄게. 사와, 그러면. 맨날 내가 먹고 싶은 건 한 번도 안 사주고. 갔다 와. 나 지금 망가졌어. 우리 오늘 그러면 진짜 여기서 카라반에서 사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여기가 식탁인 거야. 오케이? 아, 어? 식탁 맞아. 기차 같았고. 그치? 옛날 기차 타면 이런 모양이거든. 이거 누가 챙겨왔어요? 이거 100, 제가 챙겨. 이거 100% 안 해요. 아니요, 나 바로 할 거야.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볼핑만 크고 100%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가져왔어? 짐을 또 바리바리 싸는 거 같죠, 우리가? 뭐야? 수건이야? 제가 소개해줘. 어. 수건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 수건 장사하러 왔나? 응? 아니, 수건 많이 가져왔어. 색연필. 그 다음에 이거 연습장. 옷. 오! 그 다음에 이거 필수. 애기들 있는지 필수. 김. 이게 근데 저 이거 이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곱창 돌김. 곱창 맛이 나는 돌김인 줄 알고 저 입에 이거 손도 안 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것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뭐 다 먹는데 그럼 뭐 먹어 여기서? 떡볶이.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어, 진짜 맛좀. 어, 나 맛있는데도 못 먹었는데? 야, 우리 물 같은 게 없잖아. 어? 물 같은 거. 나가서 식당에서 먹지 않고 여기서 다행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와, 뚜아뚜지의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여기 지금 동해인데요, 배민에 많이 안 뜨더라고요. 야식 탭에 식당이 한 개 떠가지고 주문했는데 엄청 푸짐하죠. 계란말이 이거 솔직히 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 봤어요? 못 봤죠요. 그리고 이거 제육볶음인데 많이 너무 많이 주고요. 이거는 뭐라고 했죠? 보리새우 무침. 보리새우 무침. 처음 봐. 이거 알탕. 이거 뚜맘 좋아하는 거 두 개. 보리새우랑 이거 두 개.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이거는 뚜아뚜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이거는 뚜빠 좋아하는 제육볶음. 와, 한상 가득이야. 우리 먹을 거를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냥 시켜서 먹습니다. 아, 저기 두부 줄까? 네! 네? 어? 나는 싫어. 왜 젓가락을 왜 입에 물고 있어? 지저분하게. 왜 지저분이 저걸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맛있어. 먹기 전이죠? 화이팅! 여러분, 이제 본방이 끝나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다고? 학교 가는 게 좋아요? 네. 2학년. 이제 2학년이네. 싸가야 되나? 뭐요? 남 싸가야지. 남겠어? 다 먹지? 두부랑 같이 뿌이를 하고 있는 뚜지의 모습. 여기 사진 좀 그만 찍고, 저희는 언제 먹어요? 지금 수맘도 옆에서 사진 찍고 있고요. 사진 타임인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에? 이제 먹어도 될까요? 끝났죠? 아직이에요? 진짜. 저기요. 됐죠? 아직이에요? 자, 수지야. 자, 수지 뿌이. 수아는 뭐해? 설마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이거 설정입니다. 상황극입니다, 이건 진짜.
여기다 다 전기장판 틀어놨어요. 맞아요. 뜨뜻하나요? 네! 너무 더워요. 따뜻해요? 네. 어,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좋은데요? 되게? 아늑하네. 예! 오우! 세 명이서 너무 좁아요. 휴지까지 왔어요. 여기서 우리 셋이 자는 거 어때요? 아, 안 돼요. 왜요? 아, 너무 좁아. 그럼 나 2층 가서 자래요. 어, 그래? 안 돼. 그래, 2층 가라고 하자. 아, 나갔어요. 알았어. 여기 좀만 있다 나갈 거예요. 여기 위에가 이제 뚜지하고 저하고 잘 공간이에요.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요? 보드게임이에요. 보드게임 할까? 네? 보드게임 할 거야? 아니면 나가서 바람 쐴 거야? 나가서 바람 쐴래. 그래? 좋아. 이러면. 아, 조용해. 똥개야. 이러면. 이건 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밀고야. 지금 밤이라서 파도가 보이진 않지만. 소리는 들려요. 뭐? 네? 뭐하세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빨리 밀어드려야죠. 야, 엄마랑 아빠랑 데이트 좀 하고 올게. 알겠지? 어, 어디 가게? 있어? 가세요. 어디 가게? 어? 어디 가게? 저 생선이랑 면발 잡아오자. 잘 다녀. 근데 왜 바퀴가 안 달렸어? 바퀴 저기 뒤에 있어. 못 봤어? 보여줘? 따라와봐. 바퀴 보여줄게. 바퀴 진짜 있어. 네? 나 혼자 못 일어나. 아, 저기 거기 계세요? 나 바퀴 보러 가자. 일로 와봐. 있지? 이게 캠핑 차라고. 캠핑. 보드 게임을 또 동아리 챙겨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보드 게임 처음 보네. 나는 보드 게임이라고 해서 부르마블이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런 것도 있네. 거? 요거 그래 그럼 내가 하나씩 고르면 되는 거야? 내가 욕조 할게. 나 욕조야. 대박. 아이 뭐야? 낙이에요 낙. 네. 자, 3라운드까지 해야 돼. 어머, 지금 하프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려가지고. 애들이랑 놀러 와가지고. 아니. 보는 게임하는데 아빠 하프했어. 아, 그럴 수 있죠. 자, 2번 선수. 뚜아. 자, 2번 선수. 아, 뚜아 선수. 아니, 뭐야. 정말 올림픽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자, 뚜빠. 어, 또 하프했어. 아빠 뭐야? 동메달에 도전하네요. 비, 코리아. 뚜빠 전년도 챔피언 두구두구두구 오오오 뭐야? 여기 자기야 뚜빠 네? 너무 재밌죠? 재미는 없네요. 재미는 없네. 재미없다면서 지금 혼자 세 번 하고 있어. 우리 한 번씩밖에 못했는데. 우와 싸운다. 아버지가 일본이잖아요. 뭐예요 위에서? 뭐 봐요? 엄마 아이패드로? 호빵맨. 어? 호빵맨 봐요? 아빠 밑에서 자면 돼요? 아니요. 저 내일 갈 거예요. 그럼 아빠 어디서 자요? 위에. 위에서 뚜아찌랑 자요? 응. 알겠어요. 자 오늘 캠핑카에서 저 하루 살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케이. 우리 내일을 위해서 자고 지금 12시 훌쩍 넘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잡시다. 자, 호빵맨 아침에 뭐 먹어요? 몰라요. 라면 끓여줘요? 어, 네 알겠어요.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 자, 호빵맨이고 나발이고 잡시다. 12시 넘었어요. 아, 내려오세요. 잘 자. 자 안녕.